예, 안녕하세요. 키노입니다. 네, 오늘은 트레저 맵 한정 영웅인 캐번디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장 효과를 보면은 야심형 공격력을 올려주는 야심덱에서 쓸 수 있는 선장이죠. 일단 한계 돌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공격력 1.5배를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같은 속성으로 3연속 굿 이상을 친 상태에서 그 이후에는 야심형 공격력이 1.8배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트레저 맵 특성상 한계 돌파를 하기가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 돌파를 맥스를 할 경우에 야심형 공격력을 2.5배 그리고 같은 속성 3연속 굿 이상 한 이후에는 공격력 3.75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앞에 세 캐릭터는 배율이 2.5배밖에 안 되고 뒤에만 3.75배가 된다는 것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뒤에는 공격력이 강한데 앞에는 조금 약하다. 그리고 또 같은 속성 3연속 굿 이상이니까 이게 야심형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율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뒤에는 야심형 공격력으로 공격을 하면은 3.75배까지 배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언 효과는 모두 한계 돌파를 했을 경우에 생기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는 야심형 기본 능력치를 상승시켜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것도 야심형입니다. 야심형 심슬롯을 유리한 슬롯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심덱에서 선장보다는 선언으로 더욱더 유용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야심형 공격력 2.5배, 3개 영웅이 그렇게 2.5배 배율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공격력이 낮기 때문에 선장보다는 선언으로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살기를 한번 볼게요. 필살기 같은 경우는 유리한 슬롯을 속성 일체 슬롯으로 변환시키고 체력 1224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1턴 동안 야심형의 공격력과 슬롯 영향을 1.75배로 올려주는데 그래서 야심덱에서 굉장히 좋은 필살기죠. 공격력과 슬롯 영향 배율도 굉장히 높게 올려주고 불리한 슬롯도 속성 일체 슬롯까지 변환시켜주고 아주 혼자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야심덱에서 되게 알차게 사용될 것 같아요. 쿨다운은 36턴에서 29턴인데 역시나 트레저 맵에 있어서는 한계 돌파를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턴까지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잠재 능력은 일단 지속성 영웅한테 당하는 데미지 피해를 감소시킵니다. 최대 5%까지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긴급 회복이라고 한계 돌파를 맥스를 했을 경우에 회복력을 1.5배를 남은 체력이 40% 이하일 때 회복력 1.5배를 회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캐번디쉬 트레저 맵을 놓친 사람들도 이번 빅맵에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빠르게 얻어서 나중에 야신덱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키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